피부관리의 일환으로 시도했던 첫 실리프팅. 그리고 한 달 뒤 제가 직접 받아본 실리프팅 후기 비포 애프터 영상 함께 가시죠. 피부과에서 실리프팅을 한 지 무려 한 달이 지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비포 애프터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옷, 같은 목걸이, 안 감은 머리, 쌩얼, 같은 카메라까지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촬영을 해서 비교가 쉽도록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. 어째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?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. Stay tuned! 고민이 웃을 때 여기 주름이었잖아요. 아직 이 깊게 파인 주름 자체는 없어지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,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실을 넣고 콜라겐이 자라기까지의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고요.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데가 좀 통통해진 느낌? 여기 보시면 아직 깊은 주름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상담을 받을 때도 웃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주름이기 때문에 완벽히 없애기는 어렵다라는 걸 인지하고 시작했던 시술이었고요. 그냥 전반적으로 여기가 통통해지면서 깊었던 주름이 얕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기보다는 개선이 됐다는 느낌은 확실히 받을 수 있었고,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뭐 친구들 중에서는 뭐 얼굴이 좋아졌다, 아니면 약간 살찐 것 같다, 미비하게나마 살이 채워짐으로써 살짝 주름이 옅어졌다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. 워낙 주름이 많이 있었던 이쪽보다는 확실히 이쪽이 더 개선이 된 느낌이라고 할까? 짧은 시간이만큼 뭔가 이렇게 잔잔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, 이렇게 깊은 주름 이런 것들은 사실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라 완벽하게 없어지기는 어렵지만, 이것을 눈에 띄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긴 실로 당겨주거나 아니면 막 이런 거를 해야지만 없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추후에 세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, 또 세 달째 될 때 비디오를 다시 찍어 보도록 할게요. 비포 애프터 비디오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땠는지,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지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. 또 라이크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바이.